안녕하세요, 김맨입니다. 지난 1강에서 런웨이 가입부터 화면 구성, 플랜까지 완벽하게 살펴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제작의 핵심인 프롬프트 작성법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오늘 이 2강에서는 AI에게 내가 원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장, 바로 프롬프트를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런웨이에도 이미지 생성 기능이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 활용한 이미지는 영상 생성에 집중하기 위해 미드저니에서 생성하였습니다. 런웨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추후 강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배우기 전에 영상 생성에 어떤 모델을 쓸 건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런웨이에는 젠4와 젠4 터보라는 두 가지 최신 모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젠4는 고품질 영화 스타일, 젠4 터보는 빠르고 효율적인 시안 제작용에 적합합니다. 생성 속도 면에서도 10초짜리 영상을 기준으로 젠4는 약 2분, 젠4 터보는 약 30초면 생성이 됩니다. 크레딧 소모량도 젠4는 초당 12크레딧, 젠4 터보는 초당 약 5크레딧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광고, 영화, 뮤직비디오, 예술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젠4 모델을, SNS 콘텐츠나 시안 제작, 빠른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젠4 터보 모델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프롬프트란 AI에게 보내는 지시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장면을 만들어줘 라고 설명하는 글이죠. 하지만 챗GPT처럼 말로 물어보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런웨이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써야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점프하는 영상 보여줘 보다는 어떤 강아지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지를 묘사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를 쓸 때는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해주세요와 같은 대화형 문장은 안 됩니다. 무엇을 해줘는 명령어이지만 런웨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 행동을 한 문장에 담으면 안 됩니다. 한 문장에 한 장면이 포함되도록 해주세요. 프롬프트에 no 또는 not처럼 부정형을 적으면 안 됩니다. 긍정형으로만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멋있게, 예쁘게와 같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감정 표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는 딱 네 가지 요소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물이나 사물의 움직임, 표정을 나타내는 주제, 환경 변화, 날씨, 특수 효과 등을 나타내는 배경, 카메라의 이동 방식과 스타일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하면 AI는 훨씬 더 정확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 실전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e stars above sip the earth's wine. This beauty's treasure, yours and mine. Oh, amazing world, where magic collides, colors bursting free, no place to hide. Every shadow's kissed by the morning light. We're alive in this endless. The thunder roars, it's a wild parade. Nature's fierce music in storms replay. We're small but blessed to be in its grasp, living each moment before it's past.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번역기를 사용해도 되지만 여전히 쓰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만든 런웨이 프롬프트 마스터 GPT가 도와드립니다. 이 GPT는 여러분이 원하는 장면을 한글로 설명하면 런웨이에 최적화된 시네마틱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GPT입니다. 챗GPT에 접속하여 런웨이 프롬프트 마스터 GPT를 클릭해주세요. GPT에게 달빛 아래 꽃밭을 걷는 소녀 장면을 만들어줘 라고 입력하면 GPT가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제, 배경, 카메라, 스타일에 있어서 프롬프트를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내용을 복사해서 그대로 런웨이에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직접 작성이 어렵거나 더 감성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 런웨이 프롬프트 마스터가 도움이 될 겁니다. 프롬프트 잘 쓰는 팁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단어는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하나의 장면에 집중해서 작성하고 동작과 분위기를 꼭 함께 넣습니다. 불필요한 명령어나 감탄문은 빼고 프롬프트를 한 줄씩 차근차근 쪼개어줍니다. 자주 하는 실수로는 너무 복잡한 행동 묘사, 부정형 표현, 대화체나 명령문, 모호한 감정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프롬프트는 카메라가 보는 장면을 묘사하는 글이고 대화체, 명령문, 부정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쓸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분위기로의 네 가지 요소를 꼭 포함해 주세요. 오늘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장면이든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대로 런웨이에 입력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카메라 무빙, 씬 디테일 추가하기를 진행합니다. 런웨이의 영상 생성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